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중보건하고 법규 강의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잔소리 좀 하고 갈까 하는데요. 이제 혹시 위생사 면허시험 합격률이 50%도 안 되는 걸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꼭 그래. 시험 문제가 어려운가 봐요. 아니에요. 나올 게 나왔습니다. 저 결국 위생사 면허 시험은 결국 이상한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문제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낮은 이유는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대부분의 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보는 게 기출문제 엄청 좋아하세요. 기출문제를 막 열심히 공부하시고 어떤 분은 나름대로 분석까지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시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기출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기출문제 물론 그 비슷한 내용들은 나오겠죠.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살짝 단어를 바꾸거나 보기를 아예 바꾸거나 그러면 전공이신 분들은 어떻게 서든지 알아요. 응용 문제를. 아, 이걸 이렇게 응용했구나. 저걸 저렇게 응용했구나. 그래서 정답을 맞춥니다. 그런데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배우지 않은 문제가 나왔어.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러면서 시험 끝나고 층층에 내려오시면서 요번에 엄청 어려워. 이런 말씀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그죠? 자, 이거 착각하시는 거죠. 기출문제랑 똑같은 문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론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어차피 합격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론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한 1.5배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5배 이상 결국은 합격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이형 하는 거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출 경향, 분야별로 기출 경향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보시면 공중보건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당연히 역학 부분이에요. 요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역학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게는 7문제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모두 공중보건의 35문제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시험은 2교시에 보는 거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역학 부분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행정 부분이 많이 나와요. 행정 부분을 공부하시다 보면 뭐 이런 학문이 다 있으면서 엄청 어려운 거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5문제 정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공중보건의 개념. 그래서 오늘 수업 들을 거 이 공중보건의 개념이 많게는 4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그 문제 항목으로 가장 많이 나온 거는 보건관리 분야인데 여기는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인구, 뭐 영양, 모자보건, 노인, 교육, 학교, 정신, 통계, 말 그대로 생물테러까지 이런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13문제 정도. 그래서 각각에 나눠보면 각각에 대해서 한 2문제 정도 나왔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 관리, 요번에 여기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도 2개 내지 3개 이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법 쪽은 우리 위생관계 법규는 보통 우리가 6개 법을 배웁니다. 법적 부분도 되게 많이, 근데 되게 다행인 건 뭐냐면 법의 문항이 몇 조 몇 조가 있잖아요. 그 조에 해당되는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를 좀 많이 보러 가는데 거기서 보면은 통계상으로 보면 아 이쪽 몇 조가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와. 그럼 꼭 그 다음에도 꼭 그 문제, 그쪽 조항이 문제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딱 찍어주는 문제만 하더라도 이거는 조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감염병 예방법.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쪽이 또 더 많이 부각되어 있구나라고 느끼시면 되고요. 게다가 요번에 또 법이 뭐 예전엔 뭐 1군, 2군 상경이었다가 이제는 1급, 2급 상고로 바뀐 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법이 적용이 되니까 훨씬 더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게 8문제 이상 나올 예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은 양이 엄청 많아요. 양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5문제 정도 나오고 이것도 제가 볼 것만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진 않고 주로 나왔던 거 위주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공중위생관리법. 여기 한 4문제 정도 나오고요. 얘도 대부분 나올 것들만 나와서 그 부분만. 근데 다행인 게 이거는 그렇게 양이 많진 않아요. 공중위생관리법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4번, 5번, 6번인데 먹는 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하수도법, 양이 제법 많아요. 물론 식품위생법처럼 많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온 건 2개 내지 3개.
그렇죠? 어떤 때는 한계가 문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 한계를 위해서 공부를 다 하기도 억울하고, 그래서 저는 4번, 5번, 6번 같은 경우도 나올 것만 딱 찍어서 그 정도만 알려드리면 그렇게 후회는 안 될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은 되게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궁금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저한테 직접 오세요라고 하면 직접 오시면 제일 좋죠. 근데 동영상 듣는 친구들은 또 직접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카페,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를 이용하시면, 근데 착각하시는 게 제가 매번 가서 답을 다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께 서로 의논을 해서 이게 오르니 저게 오르니 막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제가 가끔 가다 들어가서 그 다음에 아닙니다, 뭐 이게 좋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를 많이 애용해 주시면 저도 역시 자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는 이 정도로 하고요.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이쪽이고요. 이쪽. 자, 공중보건학의 개념입니다. 거기서 공중보건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건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에서 알고 있는 건강과 그 다음에 공중보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강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아프지 않은 게 건강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공중보건에서는 이런 걸 건강이라고 하고 있다. 자, 제일 처음 나온 게 WHO네. WHO니까 WHO가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외워두셔야 돼. 시험 문제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외우지 마세요. 자, 외우실 거 있어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요 세 개 외워주세요. 육체적, 뭐 신체적이라고도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그러면 여러분은 신체적 안녕이 뭔지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정신적 안녕도 뭔지 감은 잡혀요. 도대체 사회적 안녕이 뭔데요? 이게 이제 모르실까봐 그 밑에다 써놨습니다. 자, 사회적 안녕은 한마디로 내가 학생의 역할을 해. 학생이야. 그러면 학생의 역할은 뭔데요? 제 시간에 맞춰서 여기 앉아있어. 물론 앉아있는데 엉덩이도 아프고 난리가 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시간에 맞춰서 여기 와있고, 그 다음에 수업시간 내내 그냥 있어. 자지 않고 있어. 그럼 사회적인 역할을 잘한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인 역할을 잘 이행하면 이거를 우리 사회적으로 안녕하구나 라고 본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거나 저렇거나 세 개는 외우셔야 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자, 그럼 많은 학자들도 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 학자들이 얘기한 건강의 개념. 근데 그렇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아셔야 될 분들. 자, 히포크라테스 나중에 우리 역사 부분에서 배우실 거거든요. 조금만 참으시면 돼. 우선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자, 버나드요. 버나드는 좀 알아두세요. 자, 버나드는 글자 갖고 좀 힌트를 얻으세요. 자, 피 요거 별로 안 예쁘죠. 자, 요거 별로 안 예쁘죠. 위 아래가 균형을 받아야 건강한 거. 예, 그러니까 결국 버나드는 내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부 환경이 발빠르게 움직여 결국 항상성이 유지되면 건강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버나드는 항상성이 유지되면 건강한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던이라는 사람도 좀 중요합니다. 자, 던은 일직선을 연속선을 그어놓고 나서 이쪽으로 갈수록 건강이에요. 이쪽으로 갈수록 불건강이에요. 자, 이랬을 때 건강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분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세수를 딱 했는데 세상에 너무 얼굴이 이쁜 거예요. 피부가 너무 뽀송뽀송하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어떻게 내가 뭘 먹었길래? 그래서 세수 다 하고 화장하는데 화장도 너무 잘 받는 거예요. 와, 이거 웬일이야 오늘. 그래서 막 다 했어요. 그리고 안경을 딱 썼더니 아니야, 원래대로 얼굴이 있었어.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건강도 하루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결국 연속성 개념을 제시합니다. 연속성 개념. 그럼 불연속선 개념을 제시한 게 누군데? 그게 WHO예요. WHO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딱 끊었잖아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해야 돼 라고 끊은 거예요. 그렇죠? 불안녕하면 그건 아픈 거지 라고 얘기한 거죠. 결국 불연속선 개념을 제시한 게 WHO. 그런데 비해서 이거에 반박을 든 사람이 던이라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외우셔야 되겠죠. 던. 그래서 연속선 개념.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살짝 바꿔서 뭐라고 하냐면 동적인 개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동적 개념. 그런데 여기서 WHO는 정적인 개념이에요. 정적인 개념. 그래서 이 둘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 던입니다. 던.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라논드라는 사람도, 요 사람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요 라논드. 자, 라논드는 건강에 영향을 미친 게 4